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묵, 부산 어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부산 어디서 만들었나 봤더니 경기도 성남이에요. 그 부산에서 당연히 만든 줄 알았더니 네. 성남 어묵이 성남 어묵 사실은 네. 일단 추억의 부산 어묵, 성남 어묵 한번 해볼게요. 네. 어묵 5장이고 250g. 어묵을 채를 조금 얇게 썰게, 얇게. 이렇게 얇게 썰는 게 좀 이게 먹을 때 식감이 좀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얇죠, 일반 어묵보다. 그리고 요거는 대파 흰 부분. 오늘 세로로 어묵이랑 비슷하게. 네, 그리고 마늘 약간. 요거 그냥 간마늘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거 있어가지고 마늘이. 그리고 양념. 양념은 간장 2. 간장 2스푼. 미림. 미림 1스푼. 그리고 굴소스 아니면 치킨 스톡. 저는 치킨 스톡 좋아해서 요거. 치킨 스톡 한 스푼. 올리고당. 두 개. 네, 그리고 먼저 어묵을 마른 팬에다 한번 볶아 줄게요. 이 뚱뚱한 팬 말고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어묵은 이렇게 판에 올려가지고 좀 한김 식혀줄게요. 그러면 어묵이 좀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용유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썰어놓은 대파. 자, 대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 자, 이제, 어묵. 어묵 넣고 잘 섞어주세요. 불은 살짝 줄여주세요. 지금 마늘이 좀 탈 수가 있으니까, 불 살짝 줄여주고. 잘 섞어주세요. 소스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 꺼주시고 이거 이제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후추, 톡톡 그다음에 깨. 많이.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